병경의 성사님이 5천원 만에 성경 공부를 받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네요. 한 절밖에 못해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좀 인사를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여러분 모두 우리 KMC 선교사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해 이제 함께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또 사역해서 또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신년 첫 모임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래도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우리 현 임원들이 참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모임이 이제 그동안 모임 중에 제일 많은 그런 인원이 모이게 됐는데 현 임원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런던 외곽에서 오신 분들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뭐 설교 말씀 전이지만 네, 우리 한번 격려해 봐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신년 발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년에 모였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정리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웨일즈 기도원에 좀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의 신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느라고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2023년도 목회 계획 이런 것과 함께 구호를 좀 제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 교회 뭐 매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지나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호를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는 한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제가 그런 가운데 한 캐치프레이즈처럼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 구호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들고 보니까 먼저 생각한 게 이게 영어로 이게 만들게 됐어요. 근데 뭐 간단한 거니까 이제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예, 이게 God focused, Jesus centered, Spirit filled life인데 구호니까 이제 문장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Live a God focused, Jesus centered, Spirit filled life. 살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 중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이제 거의 다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들도 새해 예배 속에는 결단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결단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잘 정돈해야 또 새롭게 스타트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정돈하면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정리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감사점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잘못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래도 사역자로 세우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크고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맞을 때 이제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할까? 물론 우리가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동역자들에게 말실수해서 상처 주는 것,
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거, 게을러서 계획해놓고 이루지 못한 거, 이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 사소한 실수는 언제든지 있는 법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서 못 미치는 것에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한 것에 감사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요.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준이고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연초에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참 많이 부족한 걸 느끼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했고 계획했던 것,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이루고자 했던 것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예를 들어 탤런트 비유를 보면 귀인이 먼 곳에 떠나면서 가인들을 불러서 맡기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데 주인이 맡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서 경영을 해서 그래서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남긴 것을 내게 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제 그렇게 그 일한 것들을 보고 할 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 주인의 그런 꾸지람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밖에 여러 아이들에게 야, 네가 그동안 건강했느냐 아니면 시간을 좀 잘 활용했느냐 부지런히 게으르게 어떤 일, 어떤 나이스한 타입을 가졌느냐 그런 것 묻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기준만 갖고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이 바인에게 맡겨준 포인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를 써서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건강하게 잘 지냈어, 또 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사역을 열심히 뭐 이렇게 저렇게 벌렸어, 거기서 이런 타스크를 이렇게 이뤘어, 업적도 자랑할 수 있고 기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기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행하느냐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감사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역자로 감사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성들을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역자로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저런 일을 이루신 것은 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보면 1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행한 일들이 많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사한 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올해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 구호로 돌아가서 제가 God Focused Life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 사실 여기에는 God the Father, 그 다음에 Jesus the Son of God, Spirit, the Spirit of God 에서 삼위일체의 신앙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God the Father에서 하나님을 포커스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표, 내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것 God Focus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겁니다. 먼저라는 것은 영어로 first로 되어 있어요.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겠죠. 이 나중은 우리의 의식주 생계 문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하실 때 우리 생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절박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니들을 보면 가장 어저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퍼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이 무시당하고 있죠. 체면을 잃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죠. 상당히 많은 그런 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잘 범하기 쉬운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내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삶의 기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일들을 버리고 또 많은 것들에 그런 자원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는 내가 우리 선교단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God focused life,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법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생각하실 때 무엇보다도 물론 다 그렇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확신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 사역의 중심, 기준, 토대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저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에서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토라,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커버넌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 천대에 이르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복을 주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나갈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목표로 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God focused life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1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10장이네.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포인트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인데요.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중심을 내 중심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을 쫓아가는 삶이죠. 그분을 쫓아간다는 건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에. 근데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라는 표현으로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뒤를 쫓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나와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것들, 이루고 싶은 야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2023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부싸움하다가 당신인데 십자가야 또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제가 우리 십자가야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죠.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치부해야 될 희생, 여기 십자가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제자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 우리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영국에서 선교하고 우리 저희 교회는 이제 뭐 또 해외 선교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물질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에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또 이런저런 것들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도 아니고요. 당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눈물과 땀이 필요하죠. 때로는 피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함께 제가 마음에 닿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 중심의 삶, 바울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모든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게 평생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구절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는 물론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겠지만 더욱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때로 잘못 갈 때는 견책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요. 성령 충만한 삶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을 받아서 믿습니까? 뭐 하면은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능력을 볼 때 감사해야 되고 추구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복음에 증인된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복음에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KMC 우리 소속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슬프게 살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셨죠. 이런 은사들을 올해 한 해 또 충만하게 누리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역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둘 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2023년도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속한 모든 사역 단체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 동역자들 위해 사역이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성령이 더욱 충만한 저희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